자, 이제 이어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희망을 간직하기라고 하는 요 주제하에 두 가지 소주제를 넣었는데요. 첫 번째, 병 치료에 대한 희망과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당사자에 대한 희망과 믿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에 이제 병 치료에 대한 희망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당사자에 대한 희망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써놓은 거를 먼저 읽겠습니다. 당사자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그 희망을 대신 간직해야 한다. 당사자의 건강한 부분과 강점을 기억하고 환기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당사자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그 희망을 대신 간직해야 한다. 앞 시간 끝부분에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이지요. 종종 이제 이 활성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뭐라 그러나 제대로 자기 문제에 대처를 못해요. 활성기 증상 때문에 절절 매느라고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자신의 증상에 지금 휩싸여서 절절 매느라고 자기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지금 자기가 주로 조현병 당사자들은 안전 욕구가 침해되는 게 문제니까 불안하고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섭고 해서 계속해서 안전한 데를 찾아다니고 집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옆집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방해받지 않을지 등등해서 이 안전한 상태를 추구하느라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리고 조울증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크게 하나는 조증 시기일 때, 하나는 우울증 시기일 때, 우울증 시기 때에는 꼼짝도 못하는 거고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 거기에 온통 올인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족이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당사자보다도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 대처하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이지만 특히나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결국 이게 핵심이죠. 이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하는 자신의 병 관리,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병 관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약물 복용, 그 다음에 증상 관리. 증상 관리는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거 잘하는 거. 이쪽 라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 하루하루의 생활을 잘 살아가는 것. 또 삶의 방향을 잘 잡는 것. 그리고 확고한 삶의 목표. 그래서 이렇게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자신의 병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요거 하자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거를 당사자가 처음에는 못 해낸다는 거예요. 활성기 때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회복기가 되면서 차차 요거를 하나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활성기 때 당사자가 이걸 전혀 못 해낼 때, 그때는 가족들이 거들어줘야 되죠. 전문가도 거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복기 때에도 당사자가 조금 조금씩 해나간다 하더라도 한동안 가족분들이 계속 도와주고 거들어줘야 되고 또 전문가들도 도와주고 거들어줘야 되고 요런 것이죠. 이런 것인데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먼저 공부하고 먼저 가족분들이 대처를 해나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먼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요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꾸준한 약물 복용 시키는 거. 꾸준한 약물 복용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약 먹으라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대처법 여러 가지 알아야지 되고,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증상 관리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
증상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위기 관리하는 방법. 이 증상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활성기 증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부수 증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등등 이런 증상들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증상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는 방법. 이게 뭐 갖춘다고 우리가 이런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될것 같으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것이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어떻게 갖춰 나갈 수 있을지를 잘 알아야지 되고 그런 것이죠. 이것을 나의 상식만 가지고 생각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온 방법이 본인은 잘 살았다. 이게 모범답안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어요. 모범답안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설사 모범답안이라 하더라도 그건 본인한테 맞는 모범답안이었지 당사자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답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 어떤 거냐 잘 알아야 돼요. 특히나 이런 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름대로 FM대로 살아오신 분들. 정말 나름대로 자기는 세상을 성실하게 살고 아침에 저녁에 되면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 시간을 낭비 안 하고 생산적으로 보내고 등등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삶이 되어야 당사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본인은 어쩌다가 그런 모범적인 생활 습관을 익혀서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범적인 생활 습관을 익혀서 살아서, 살았더니 나는 그게 참 좋더라. 당연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래서 탈이 났는 애인데, 그런, 말하자면 사회가 정한 기준, 사회가 정한 기준, 사회가 정한 틀에 안 맞아서 탈이 난 애들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 병이 발병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 일반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에, 자, 이 기준에 이 틀을 벗어나지 않을 사람 같았으면 발병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정상, 비정상 이야기잖아요. 정상이,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남들 사는 것처럼 못 사는 게 비정상이다. 자,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게 정상이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 안 하고, 다르게 엉뚱하게 생각하면 그게 비정상이다. 요 이야기예요. 남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껴라. 그렇게 남들이 느끼는 것처럼 안 느끼고, 다르게 느끼면 그거 비정상이다. 남들이 감각하는, 남들이 시각적으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남들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감각을 처리해라. 안 그러고 다른 방법으로 감각을 처리하면 그거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옆에 사람이 없는데 무슨 목소리를 듣는 거. 남들은 안 그러니까 목소리 들으면 비정상이다. 아니요,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도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소리가 눈에 보여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창문으로 넘어오는 거를 나는 눈으로 봤다 하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는 실제로 소리가 넘어 들어오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리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소리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볼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남들이 보는 방식으로 보고 남들이 듣는 방식으로 들어야지 아니면 이거 비정상이다. 항상 그래서 기준이 남들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표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요렇게 살아야 된다. 잘 산다는 건 요런 것이다. 성공적인 삶이라는 건 요런 것이다. 라는 사회적 기준과 틀이 있어요. 그 사회적 기준과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발병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적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정신병자.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또 하나는 교도소 수감자들, 범죄자. 이게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범죄자는 교도소에 가두는 거고,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원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영원히, 거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했어요.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면 한번 정신병자로 낙인 찍히면 한번 발명 낙인 찍히면 저 첩첩산 중에 있는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평생을 거기에서 살게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부터 이제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바뀐 거예요. 미국과 유럽에서. 유럽에서부터 먼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바뀐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평생을 첩첩산중에 가둬놓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지 힘으로, 뭐라도 하면서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인권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인권은 부차적이에요. 한 사람을 저렇게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첩첩산중에 넣어놓고 살아가게 할수 있느냐 하는 인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권은 부차적이고 인권은 부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이게 정신병자들을 그러니까 심한 정신병자들, 하여튼 조현병, 조울증 이런 게 이런 쪽 진단을 받은 그래서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활성기 심한 활성기를 보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정신병원에 가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죽는 날까지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첩첩산중에 병원 지어서 몇만 명씩 수용하는 병원에다가 집어넣고 막 생활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국가 재정이 한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부터 재정이 한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유럽이 경제적으로 쑥대밭이 됐잖아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립병원, 시립병원에 정신과 병원에서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유럽, 미국 시스템이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병원의 90% 이상이 사립병원이에요. 이윤 추구로 되어 있는데 유럽 쪽은 제가 알기로 90% 이상이 국립 또는 시립병원이에요. 이게 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재정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퇴원시켜야 되겠다. 밖에서 집에 돌아가서 저거 지역사회에서 살수 있는 사람은 다 퇴원시켜야 되겠다. 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퇴원시켜야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이제 퇴원시키는 정책을 한 거고 정신병원의 환자 수를 줄여나간 거죠. 그게 지역사회 정신 건강 의학, 지역사회 정신 건강 의학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사이키아트리 내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커뮤니티 멘탈 헬스라고 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치료하지 말고 가능하면 각자 자기 집에 있으면서 외래로 다니면서 치료받게 만들자. 정신건강 복지센터 같은 데 등록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자. 이런 저 식으로 이제 유럽이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게 1950년대부터예요. 1940년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전후 복구 과정에서 국가에서 재정을 절감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과감하게 정신병원들을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병원을 없애고 대신에 각각의 지역 사회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구 군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의 개념으로 보자면 보건소라고, 정신보건소를 하나씩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 군단위로. 규모가 우리나라 보건소 규모쯤 돼요.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규모가 너무 작아요. 이게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규모가 보건소 규모쯤 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 군마다 신체 질환을 돌보는 보건소와는 별도로 정신 건강을 돌보는
정신보건소를 하나씩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가 정신병원의 기능을 대신하게 했다. 이 정신보건소를 만들어서 입원 치료가 아니라 방문 치료를 위주로 시스템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예산이 입원시켜놓고 치료하는 것에 비해서 3분의 1 예산만 가지고도 훨씬 더 방문치료, 정신보건소를 만들어두고 방문치료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했더니 예산의 3분의 1만 가지고도 성과는 훨씬 더 좋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예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유럽이 하는 거를 보니까, 오, 저게 예산 절감적이네 해서 미국이 1960년대부터 그 정책을 본받아서 미국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으로 돌아선 거예요, 정책이. 그래서 됐고, 이렇게 지역사회 정신건강으로 정책이 돌아서다 보니까 수용 위주일 때는 병의 증상을 없앤다. 증상을 없애는 게 치료다 했는데, 지역사회 정신건강이 실천이 되면서 보니까 증상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직장을 갖게 하는 것, 대인관계를 잘하게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네 해서 목표가 재활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일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좋아진 당사자들, 병으로부터 회복된 당사자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1980년대에 등장하더니 이 사람들이 막 회복 수기를 써내고 대중 강연을 하기 시작하고 등등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병의 증상 없애거나 또는 직장 취직하고 대인관계 잘하게 만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무너졌던 인생에서 다시 일어서서 어떻게 자기가 행복한,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게 리커버리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불행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본이 1970년대에 단추를 잘못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1950년대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책으로 바뀌고, 그래서 정신병원을 다 없애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식으로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이런 걸 만들어서 또 방문치료를 하고, 등등, 지역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입원시키지 않고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는데, 미국도 유럽이 1950년대에 이렇게 됐고, 미국이 그걸 본받아서 1960년대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의학, 내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책을 도입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일을 하기, 지역사회 환자들을 두고 입원시키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60년대 10년 동안에 정신병원 환자 수를 3분의 1로 줄였거든요. 전체 입원 환자 수를. 근데 일본이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정부가 무관심하다가 방치해뒀었죠.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는 방치해뒀었어요. 정부가 정책 자체가 없었어요. 일본도 1960년대까지는 별 정책이 없다가, 별 지원책도 없고 하다가 했는데, 1968년에 일본에 라이샤워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뭐냐면, 미국 대사, 라이샤워라고 하는 미국 대사를 일본의 청년, 조현병이 있는 청년이 라이샤워 대사를 칼로 피습한 사건이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대사를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본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무렵만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고개를 바짝 조아리고 있을 때거든요. 미국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일본 사람들의 전체적인 심성이 미국이라 하면 완전히 자신들의 상국을 떠받들듯이 이러고 살던 시절인데, 그 미국의 대사를, 그 귀한 분을 칼로 찔렀으니 난리가 난 거죠, 1968년. 그래서 막 원신문이 뭐 돼서 특필이 되고, 이거 가만히 둬서 되느냐, 이 위험한, 조현병 환자들을, 정신질 환자들 가만히 둬서 되느냐라고 해서 막 난리가 나는 바람에, 그때가 이제 일본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때잖아요.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해서 망했다가 다시 우리나라 한국 전쟁을 통해서 3년 동안의 특수를 누려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1960년대, 1970년대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일본이 선진국의 반열로 들어서던 그 무렵이었는데, 이제 돈은 막, 나라에 돈이 있는데, 이돈 가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에 지원해서 정신병원들을 막 대대적으로 지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었는데 정신병원을 너무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1990년대에 와서 정신병상의 수가 30만 병상을 돌파하는 바람에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배 정도 돼요. 30만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볼땐 10만 병상을 돌파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10만 병상 돌파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30만 병상을 돌파하니까 세계에서 인구당 병상 비율이, 정신과 병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어요. 세계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가 세계 평균이 100병상 미만으로 내려가야 돼, 원래 기준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만 병상을 넘어섰다, 일본이 30만 병상을 넘어섰다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가 300병상을 넘어선다는 이야기예요. 300병상을 넘어선다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나중에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중간에 이제 병상을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무조건 정신과에 입원하면은, 정신과에 무조건 입원하면 평균 입원 기간이 무조건 1년 있어야 되는, 1년, 기본 1년 있어야 되는 식으로 이제 정신과 병상이 운영되기 시작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70년대 일본이 병상을 계속 막 짓기 시작했는데, 그게 정책이 잘못 간 거죠. 잘못 갔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 게, 우리나라에서 1984년도인가 MBC PD 수첩인지 해서 기도원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번에 기도원에서 정신 조현병 환자들 데려다 놔놓고 안수 기도한다 라고 해서 하다가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뭐 등등, 기도원에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지내게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보도가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제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여론이 들끓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정신병원을 막 정신없이 지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병원 짓겠다면 돈을 막 갖다가 후원을 해준 거죠. 정신병원, 정신요양원, 이런 쪽으로 건축비, 뭐 운영비, 뭐 이런 돈을, 정부가 예산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방향이 이미 입원 치료 중심에서 입원을 버리고 지역사회 치료로 방향이 전환이 됐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뒤늦게 수용 치료, 입원 치료 중심으로 정책을 잡고 병원을 막 지어, 입원실을 막 짓기 시작했다. 요 이야기예요. 완전히 세계 추세와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세계 추세를 못 따라갔던 나라가 이탈리아였는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다 정신과 병원을 없애고 지역사회 정신 건강 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두고 치료하는 쪽으로 바뀌어 나갔는데, 이탈리아가 유일하게 못 바꾸고 있었어요. 그거를, 정신병원을 못 없애고 있다가 그거를 결국 극단적인 방법으로 없앤 게그 1979년에 가서 그 만들어진 그 법, 그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제안해서 결국은 호응을 받아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에 의해서 향후 20년에 걸쳐서 이탈리아 전역에 있는 정신병원 입원실을 다 없앤다. 정신질환을 이유로는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탈리아가 강력하게, 하도 이게 안 바뀌니까 그런 강력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0년에 걸쳐서 정신병원 다 없애버렸죠,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정신질환 치료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병원 다 만들어서 입원을 시켜서 입원했는 상태에서 치료하는 정책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입원 치료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유럽도 미국도 2번은 짧게 하는 거고, 지역 사회에서 자기 집에 있으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는 게 원칙이고, 방문 치료가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기일수록 의사들이 직접 집으로 온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온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호주에 계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고 했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주만 해도 정말 시스템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 딸이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달채안 되게 입원했던가, 한달 남짓 입원했던가, 입원하고 조울증 때문에 입원하고 퇴원했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한달 정도 지났는데 계속 매일처럼, 사회복지사는 매일처럼 방문하고, 가정 방문을 하고, 의사가 두 명이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방문한다고 했고, 간호사도 일주일에 한몇 차례 방문한다라고 했고, 계속 방문한대요. 그 집으로 계속 방문하고, 뭐 상담을, 보호자가 딴 지역에, 호주 안에서 따님이 사는 데하고 어머님이 사는 데가 다른데, 어머님한테도 입원 기간 동안에는 계속 보호자한테도 전화 와서 이것저것 상담을 하고 등등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하여튼 시스템이 많이 달라요. 제가 여기에서 방금 호주 예를 이야기한 건 방문 진료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짧게 입원시키고 퇴원시켜서 가정으로 방문해서 진료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가족과 환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시스템이고, 만족도가 더 높은, 치료 효과가 더 좋은 시스템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되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치료하는 방법보다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갔는데, 자, 아무튼 우리하고 일본은 방향이 잘못 가서 지금 입원 치료를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 시스템이 지금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요 이야기가 나온 배경 보자면, 지금 이 그림 설명하자 그랬죠. 자,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금도 보면 병 치료만을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신건강으로 가게 되면 병 치료 보다 오히려 삶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거냐. 삶이 중요하다.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병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이 더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히도 책을 읽으려고 해도 병치료에 대한 책만 잔뜩 있지 삶에 대한 책이 없습니다. 특히나 리커버리에 대한 책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했죠. 이쪽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은 환자들의 회복 수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회복 수기를 읽어도 기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회복 수기에는 기존에 본인들이 병 치료를 위주로 하는 시스템에서 치료받아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약물하고 입원 치료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전문가로부터 받는 도움은. 가족들의 경험담을 들어도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었던 도움들이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방문 진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든지, 심리 상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든지, 수많은 어떤 모임들과 관련된 이야기, 문화적인 어떤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 등등. 그들의 지역사회 삶과 관련된 이것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노력들은 우리나라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수기를 봐도 그 이야기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복 수기에는. 그러니까 회복 수기를, 우리나라 회복 수기도 읽지만 읽을 수 있으면 외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외국의 회복 수기도 많이 접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일본만 해도 수용 위주라 하지만 그래도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그런 그 노력들이 우리보다는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 회복수기만 읽어도 우리보다는 나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너무 회복수기도에 쓰여 있는 내용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수기가 도움이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다시 돌아가서요. 자, 당사자에 대한 희망과 믿음인데, 당사자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그 희망을 대신 간직해야지 된다. 그래, 당사자는 처음에 이렇게 활성기 증상에 휘둘리느라고 다른 여유가 없으니 가족이 먼저 공부하고, 그래서 가족이 먼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병 치료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가족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족분들도 환자를 뒷바라지하다 보면은 결국 중간에 과연 이 병이 낫기나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등등 해서 결국 이 희망을 잃어버리실 수가 있죠. 그러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가족분들이 지치게 되면 환자들한테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있는데, 이 희망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도 희망이 없다. 가족분들. 내 마음에 희망이 없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희망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희망을 발견하러 나서야 됩니다. 그럼 희망은 누구한테서 발견하느냐? 잘 나은 사람. 이 병을 잘 극복한 사람을 만나보면 희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병을 잘 극복한 사람들을 만나보러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 그런 분들을 볼 수도 있고, 가족 모임, 가족 행사 이런 데 가면 그런 분들을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다니시고, 회복 수기 많이 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도 또 안타까운 게 우리들의 자기 공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병이 잘 나은 분들이 자기 공개를 많이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될 텐데, 불행히도 입을 꽉 다물고 안 나타나죠. 그래도 이제 정신질환 전체적으로 보면 다행인 게 이제 우리 연예인들이 테레비에서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다라든지 등등 심한 우울증이 있었다,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했다 등등 이런 고백들을 연예인들이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워낙 공황장애 이야기를,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했다고 고백한 연예인들이 많다가 보니까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견이 그래서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현병, 조울증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자기 공개를 하는 유명인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 조현병, 조울증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조현병, 조울증 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세요. 우리 권오용 변호사님이라고 변호사, 인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잘 하고 있는 밑에 다른 변호사들 몇분 이렇게 고용해서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 권오용 변호사님도 본인이 30대 초반에 검사 시절에 조현병이 발병해서 2년간 하여튼 적극적으로 치료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많은 다른 당사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깜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당사자 권익공모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권오용 변호사님,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도 조현병 환자인데, 여전히 조현병 약을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면서 조현병이 발병했는데 계속 약을 먹으면서 공부해가지고 결국 이제 외국 유학에서 박사학위도 취득하고 국내에 귀국해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자기 분야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거의 잘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알아주는 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조현병을 지닌 채로 대학 교수 생활을 쭉 하고 계시는데 당시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셔서 한동안 상담을 받으셨던 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고 조울증은 뭐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사업가, 국회의원, 국회의원들 중에 조울증 사실은 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울증. 그리고 뭐 등등 이게 예술가 아무튼
조울증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조울증을 지닌 채로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고, 조현병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회적으로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병이 낫고 나면은 절대로 이 근처에는 절대로 안 나타나는 거죠. 절대로 자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절대로 자기의 이 병력을 공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적으로 그분을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조현병 환자나 조울증 환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분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그분을 상담했던 상담자나는 아, 내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 이러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 또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 내가 지금도 나한테 와서 계속 약 처방 받아 먹고 있는 분 중에 이러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누구다 하면은 알 만한 분이 있어 라고 각각의 개인들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뭐 이런 정보를 우리가 전문가들이라 해서 이걸 각자 누구 어떤 유명한 사람 진료하고 있는지 다 한번 까봐라 해서 털어놓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건 그렇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조현병, 조울증을 지니고 있으면서 지금도 꾸준히 약 먹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도대체 누가 있지? 일반인들은 알기가 어렵죠. 알기가 어렵지만 없는 게 아니라는 게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름아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도 있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모임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모임에 나가면 소식도 많고 그래요.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 우리가 소식을 접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터넷 신문으로 제가 추천하는 게 마인드 포스트. 마인드 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을 제가 추천을 하는데 그 마인드 포스트의 전그 편집국장 박종원 국장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얼핏 보니까 무슨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분, 하여튼, 그분도 이제 자기 조현병인가를 지닌 채로 그런 이제 신문, 마인드포스트라는 그 신문사가 만들어졌을 때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편집국장,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해오면서 기여를 꽤 했죠. 그분 글쓴거 보면 기사가 정말 제가 볼때 정말 대단해요. 조현병을 지닌 분도 와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사를 잘쓸수 있구나. 저도 감탄했는데 아무튼 그 마인드 포스트에 보면 좋은 기사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들 아마 최첨단의 소식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나마 좀 전해주는 데가 마인드 포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보면은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 목소리 듣기 운동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고 있고, 그런 것이죠. 회복 수기에 대한 것도 마인드 포스트 검색하면은 회복 수기들을 더러 확인하실 수도 있겠다 싶으네요. 아무튼 마인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신문, 인터넷 신문을 검색해서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당사자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그 희망을 대신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건강한 부분과 강점을 기억하고 환기해야 한다. 우리가 환자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환자들의 강점과 건강한 부분. 제 경우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하는 강의가 다른 전문가들의 강의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내가 강의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자기결정권이에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라. 그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출과 경청. 병이 낫고 싶으면 당사자는 무조건 자기 노출을 해라.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구, 자기의 충동, 이거를 말로써 표현해라.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글로라도 써라. 자기 노출을 해라. 가족은 경청해라. 하는 거죠. 가족은 당사자의
그 속마음이 이해가 될 때까지 경청해라. 가타부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노출과 경청, 자기 결정권 존중, 그 다음에 자기 노출과 경청. 이거를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이 자기 결정권 부분이 이게 이제 기존 전문가들하고 제 생각이 다르다는 게, 이 자기, 저는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어떠한 순간에도 존중할 수 있으면 존중해라 라고 하는 쪽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 결정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와해 증상이 심할 때, 와해 증상이 심할 때는 당사자가 넋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사자가 판단하기를 기다리다 보면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와해 증상이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은 강제 입원, 신속하게 입원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와해 증상이 아닌 망상, 환청 이런 걸 이유로 강제 입원시키지 마십시오. 또 조울증 같은 경우에도 조증이 떴다 하더라도 무슨 심각한 사고가 있어서 폭력이라든지 타인에게 위해가 될 만한 어떤 일들 또는 자살할 가능성들 이런 게 있기 전에는 강제 입원시키지 마십시오. 가급적 강제 입원, 그러니까 비자의 입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시키는 거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약 먹이는 거, 강제로 약 먹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고. 그래서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할지부터, 옷을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이런 사소한 의사결정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약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입원을 할 건지 말 건지, 자기의 전공을 뭐로 할 건지, 직업을 뭐로 할 건지, 등등 이런 진로 문제와 관계된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 뜻에 맡겨 주십시오. 그게 느린 것 같아도 가장, 제대로 잘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유해서 물에다 비유하잖아요. 물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지가 알아서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제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정말로 자신의 욕구에 근거해서 지가 원하는 걸 하도록 하고, 지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지가 자신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욕구 탐색이거든요. 자기가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신의 욕구에 입각해서 선택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욕구가 잘 탐색이 될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실컷 다 해야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도,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있었네. 아, 이건 내가 원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또 제가 당사자들한테 당부하는 거는, 욕구를 강조하다 보니까 당사자들 중에는 충동과 욕구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동적으로 금방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막 금방 게임하고 싶다, 통닭 시켜 먹고 싶다, 욕하고 싶다, 화내고 싶다, 신경질 난다, 심심하다, 뭐 이런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가지고 이걸 욕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욕구와 충동은 천지 차이로 달라요. 그래서 충동에 휘둘리지 말고, 충동을 딱 붙들고 있어야, 충동에 안 흔들리고 딱 붙들고 있어야 나중에 진정한 욕구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지. 충동에 휘둘리는 거는 끊임없이 내가, 진정한 내 욕구와는 거리가 먼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릅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인데, 이 기존의 원래의 정신의학의 전통은 자기 결정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못 믿는 거죠. 정신질환자가 무슨 자기 판단력이 있느냐? 정신질환자가 합리적으로, 조현병 환자가 과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력이 있느냐? 저게 병이 있는 상태인데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 하니까 지의 판단력을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린 애들의 판단력을 인정 안 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신병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판단력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대신, 누가 대신, 전문가가 대신 판단해줘야 된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자면, 전통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판단력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들은 어린애와 같은 존재라고 본 것이죠. 요거를 이야기해서 이런 관점을 전통적으로 어린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하여튼 이렇게 자신의 판단력이 없다. 그러니까 대신 판단해줘야 된다 하는 요거를 영어로 이야기해서 파터널리즘이라 해요. 파터널리즘. 우리말로는 이걸 온정주의라고 번역하는데, 그리고 법률 쪽에서는 후견주의, 후견인 할때 후견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이 파터널리즘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서 적합한 번역을 찾아내야 되는데, 온정주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뜻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잘해준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온정주의는, 온정주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의 판단력을 인정 안 한다가 온정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생각하고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측은하게 생각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준다. 지가 할수 있는 것까지 내가 다 해준다. 또, 그런데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지 판단은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판단해준다. 이게 온정주의예요. 파터널리즘이에요. 그게 파터널리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견인 제도, 후견인과, 그러니까 이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건 법률 용어지만 법률적으로 판단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 못 받는 게 금치산자고, 판단 능력을 부분적으로 인정 못 받는 게 한정치산자인데, 법적으로. 그런데 후견인 제도도 비슷한 것이고, 부모가 일종의 후견인인 셈인데, 그래서 이제 성년 후견인, 성인이 되었지만 자기 혼자의 판단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대신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게 후견주의거든요. 후견인 제도인데, 성년 후견 제도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판단 능력이, 이들이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볼 것이냐, 없다고 볼 것이냐. 자, 활성기 때가 되게 되면은 이들의 판단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된다. 요런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봐서 우리나라에서 강제 입원, 비자 입원이 뭐 너무나 당연시 되게끔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인권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활성기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라든지,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위해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살이라든지 타해 의 가능성이 있을 때 빼고는 강제 입원이 안 되는, 비자 입원이 안 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활성기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판단 능력을, 본인에게 판단 능력이 있다고 믿어주고 그 판단 능력을 존중해 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자 입원이 지금 차차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활성기 때조차도 자신의 판단 능력을 믿어줘야 된다 라고 한다면, 회복기 때는 더더욱 판단 능력을 믿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자면 사실은 선진적인 치료 방식에서는 자기의 의사결정권을,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100%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이게 가장 선진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당사자의 판단 능력을 믿어주지 않고, 자기 결정권을 믿어주지 않고, 다른 부모가 대신 이래라 저래라 한다, 전문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건 매우 후진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제가 비유해서 나라로 따지자면, 결국은 이게 독립국이냐 식민지냐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력을 믿어주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준다는 것은 나라로 따지면 독립국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자기 판단력을 믿어주지 않고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로 따지면 식민지란 소리예요. 식민지란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중. 우리가 이제 존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존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존댓말을 하면 존중이고, 반말하면 존중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참 많이 말씀이에요. 말을 존댓말하냐, 반말하냐, 그건 뭐별 문제, 별 관계 없어요. 존댓말하든 반말하든 관계없이, 존중은 뭐가 존중이냐?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이건 존중이고, 자기 결정권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요거는 비존중이에요.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가 또 자기 결정권이냐? 제가 이거, 자기 결정권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자기 의사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거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 자신의 몸, 뭐 등등. 아무튼 이런 것들은 자기 뜻대로 할수 있는, 이게 자기 결정권이죠.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잘 거냐? 이걸 내 뜻대로 한다. 내가 집에 몇 시에 들어갈 거냐? 내 뜻대로 한다. 이런 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가 내 돈을 어디 쓸 거냐? 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거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내 몸을 내가 지금 누워 있을 거냐? 앉아 있을 거냐? 걸을 거냐? 뛸 거냐? 내 몸이 집에 있을 거냐? 밖에 나가 있을 거냐?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갈 거냐?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거에 대한 선택권이, 판단과 선택권이 스스로 본인한테 있다. 이게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과 소유물,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한 그 판단과 그 선택과 그 집행권이 스스로에게 있다.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주고 그의 뜻대로 하게끔 하는 것. 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준 것. 이게 존중이에요. 그 상호 존중은 뭐가 상호 존중이냐? 나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받고 지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해주고. 이게 상호 존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한다 하면 또 잘못하면은 사람들 중에 존중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내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 경우에, 흔히 이제 거꾸로, 흔히 보면 많은 경우에 부모가 들어서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는데, 그럼 이거는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애한테 잘해주다 보면은, 애가 자식이 들어서 부모를 자기 뜻대로 하려 한다고. 부모가 누구를 만날지 만나지 말지까지 간섭하고, 부모가 이 시간에 밖에 나갈지 말지까지 간섭하고, 나가라, 나가지 마라, 이거는 해라,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완전히 자식이 부모한테 폭군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건 허용해주면 안 돼요. 내가 타인을, 내가 아들의 자식을 내가 존중해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식을 내가 내 뜻대로, 아무리 병이 있다, 병을 낫게 한다, 그걸 내 뜻대로 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인데, 그 수단이 목표가 선한 목표고 좋은 목표니까 수단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해 가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저는 무조건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이 돼야, 왜 자기 존중이 돼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당사자들이 결국 착한 게 문제였다는 게, 착했기 때문에 병이 발병한 애들이에요. 근데 착하다는 게 비주장적인 거다, 비표현적인 거다. 자기 뜻대로 인생을 못 살고 남의 기대에 맞춰서 살라고 했다 등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 애들이 주장적인 애들이 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 욕구를 찾아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스스로가 탐색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표현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끔. 그러니까 비주장적이라고 하는 건 어려서도 자기 결정권이 계속해서 무시당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를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애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수 있게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게 치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치료에 대한 철학이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에서 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자기 결정권이, 그래서 내가 이 환자의 자식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나의 자기 결정권도 침해당하면 안 된다. 요거를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 인생이니까 지한테 맡겨주고, 지에 대한 건 지한테 맡겨주지만, 나에 대한 건 내가 선택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소유물, 나의 돈, 나의 몸을 어떻게 할 거냐,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게 상호 존중이다. 상호 존중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당사자의 건강한 부분과 강점을 기억하고 환기해야 한다. 자, 요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험악한 상황에서라도 당사자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망상 중에 있더라도, 아무리 환청을 듣고 있더라도 자기 판단력이 있다라고 믿어줘야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와해 증상이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자기 결정권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와해 증상이 있을 때에는, 와해 증상이 심할 때에는, 이때에는 자기 결정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개입해 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이 부분은 또 다른 말로는 당사자의 건강한 부분과 강점을 기억하고 환기해야 한다 하는 이 부분이, 자, 치료를 해나가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게 애를 믿어줘야 된다. 지한테 맡겨주면 지가 스스로 잘 판단해서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헤쳐나올 것이라는 걸 믿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당사자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 이렇게 믿어줘야 되는데, 지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들께서 애의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떤 애였느냐, 믿을 만한 애였느냐, 믿지 못할 애였느냐, 발병하기 전에. 얘가, 우리 애가 발병하기 전에 참 착한 애였다, 참 남들 생각할 줄 아는 애였다, 어떤 애였다,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노력하던 애였다, 여러 가지 등등 했으면 지금 발병했다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얘는 그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를 믿어주면 그 품성이 다시 발휘가 되고 다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를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자, 믿어줘요. 자, 이랬을 때, 지를 믿어줄 때 여기에서 걸림돌이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줬는데도 안 움직이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조급해지죠. 항상 보면 제가 볼때 부모님들이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십시오. 여유 있게 가십시오. 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기인데, 여기 시점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내가 지금 1년 기다렸으면 이제 움직일 때안 됐나? 2년 기다렸으면 움직일 때안 됐나? 몇 년을 내가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움직이고 꼼짝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되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준비가 되면 당사자는 움직여요. 집에 꼼짝도 안 하고 있던 애가 준비가 되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답입니다. 최대한 기다려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하고도 맥이 그대로 닿는 거죠. 기다려 주십시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아른 힐 레우뱅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조현병 환자가 쓴그 회복 수기가 있잖아요.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하는 이 회복수기가 있는데, 제가 이 회복수기를 읽어보고 참 괜찮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가 전구기 경험 중에서 감각 경험의 변화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감각 경험의 변화. 전구기, 조현병이 본격적으로 병이 발병하기 전에 전구기가 있는데, 이 아른힐 레우벤만 해도 수년간에 걸쳐서 감각 경험의 변화를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병을 했는데, 감각 경험의 변화가 너무너무 잘 묘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환청 경험이 너무너무 잘 묘사가 돼 있어요. 환청 경험이 너무 잘 묘사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이 그런 거 이해하는 데 하여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른힐 레우벤이 이렇게 자신의 전구기 때, 활성기 때의 감각 경험의 변화와 환청 경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묘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시기에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글들을 남겨놨고, 그 시기에. 그 다음에 그림으로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그 내면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해뒀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자기가 이 병이 많이 회복되고 나서 자기 회복 수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의 일들을 세세하게 쓰기가 수월했던 거죠. 그래서 좀딴 이야기지만 저는 당사자들도 가족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기록을 많이 남겨두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이야기인데, 물론 기록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나중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 수기를 남들을 위해서, 회복 수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이런 회복 수기를 쓸때 생생하게 쓸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한데, 이 아른힐 레우벵이 쓴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아른힐 레우벵이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 고등학생 무렵이죠. 그때에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극장에 매표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몇 시간 정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표 받는 매표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집에서 또 그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는데, 그거 나와요. 횡단보도에서 길로 못 내려서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차도하고의 높이가 보도블록이니까 한 10cm 높이거나 이렇잖아요. 그 높이가 그게 몇십 메타 낭떠러지로 보여서, 자기 머리로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요건 10cm밖에 안 돼. 그런데 자기 눈에는 이게 한없이 깊어 보였다는 거예요. 감각 경험의 변화거든요. 이게 몇십 메타 낭떠러지로 자기 눈에 보였기 때문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그래서 그 횡단보도 앞에 30분을 서서 그 내려다보고 이걸 발을 내디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30분쯤 지나서 용기를 내서 간신히 발을 내딛고 그 횡단보도를 걷는 거예요. 건넜는데, 이 경험을 우리들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면, 요즘에 보면은 그 인공절벽들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산에 높은 낭떠러지에 유리판으로 밑에 판을 깔아놔 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은 밑에가 절벽처럼 보이는데 머리로는 알죠. 아, 이거는 눈으로 저렇게 보이지만 유리판이 있어서 여긴 안전해. 머리로는 알지만 다리가 안 떨어지거든요. 무서워서. 다리. 그 경험과 비슷하다라고. 머리로는 내가 10cm밖에 안 된다라고 알지만 내 눈에 몇십 메다로 보이는 거예요. 발을 못댄 거예요. 발을 못 댄.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발을 뗐다. 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아른힐 레우벵은 수기를 읽어보면 벌써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전에 한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종류의 감각 경험의 변화를 했고, 그 다음에 환청을 이미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여전히 공부해서 성적을 잘 내고 있었고, 이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이웃집 애 돌봐주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남들이 볼땐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 하지만 본인 안에서는 이미 감각 경험의 변화가 왔고, 종종 환청을 들었고,
그래, 공부를 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환청이 공부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기를 쓰고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그랬던 그 경험담들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겉보기하고 달라요. 겉보기하고 다른데 이 예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다려준다는 거에 대해서. 30분을 꼼짝을 못하고 서 있을 때 옆에서 빨리 너는 왜못 가고 그리고 발을 왜못 내려딛고 그러고 있느냐 라고 누군가가 재촉을 한다면 이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것처럼 방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야 될 텐데 부모가 생각할 때는 얘가 잘죠. 얘가 왜 아직도 밖에 못 나가는지. 근데 본인도 밖에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거든요.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게 떨쳐지질 않아서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계속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촉하지 말고. 더 기다려야 돼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 몇 년이라도 더 기다려야 되죠. 본인이 준비가 될 때까지. 제가 볼땐 그래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이 기다리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냐면 당사자를 믿어줘야 된다. 당사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려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당사자의 건강한 부분과 강점을 기억하고 함께해야 한다. 당사자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 자, 요 이야기.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지만 요거 하던 김에 요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꿈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자, 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병이 발병했다. 남들이 사는 삶, 사회적인 틀에 집어넣는 거는 불가능하다. 또 설사 집어넣을 수 있어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결코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는 길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길과 다른 삶을 사는 거를 허용을 해줘야지 돼요. 보통 사람들과는 사는 길이 달라졌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상적인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한다는 이 모범답안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답이 없어야 돼요. 본인이 지금부터 병이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부모님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부모님이 무언가를 기대하는 순간에 항상 그건 방해가 돼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부모님은 아무 답이 없어야 돼요. 그냥 부모님은 괜찮다, 충분하다, 지금까지로서 충분하다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 애들에 대해서 고맙다, 고맙다. 지금까지 부모 말을 잘 듣고 착한 아이로 성장해줘서 고맙다.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애가 효도해야 될 거, 평생 효도해야 될 거, 효도 다 했습니다. 이야기. 학교 다니면서 말썽 안 부리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공부를 엄청 잘하고 해서,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자랑스럽게 해주고 했는 걸로 얘는 효도 다한 거예요. 발병하기 이전까지 했던 걸로 부모한테 효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효도할 거 없습니다. 더 이상 발병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여전히 뭔가를 기대한다. 여전히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고 여전히 좋은 뭔가를 남들한테 번듯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거는 그 부모의 기대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못 살고 결국 골병이 들어가지고 발병을 했는데도 여전히 부모는 네가 죽건 살건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발병했으면 부모 입장에서, 지 입장에서는 한계가 왔구나.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는 버거웠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원하는 게 있다면 제가 딱두 가지만 원하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리커버의 개념인데 하나는 네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네하고 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난이두 가지만 바란다. 나머지는 다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한테 전적인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도 내 머릿속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림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냥 오직 두 가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나하고 사이좋게 살면 좋겠다. 이것만 바라고 나머지는 그림이 없어야 돼요. 평생을 지방에서만 살아도 아무 관계없다가 돼야 돼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도 아무 관계없다. 그게 네가 행복하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결혼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 돈을 벌든 안 벌든 관계없다. 친구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 모든 게 나는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제시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이 요구하는 게 없이 해버리고 쟤한테 전적인 자유를 주면 전적으로 네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전적인 자유를 주면 쟤는 그 속에서 자신의 꿈을 비로소 꿈을 꿀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그러면 나한테 전적인 자유가 주어졌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럼 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꿈은 허황해도 관계없어요. 나 대통령 될래? 오케이.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니고 할때 대통령 된다, 과학자 된다, 뭐 된다 하잖아요. 오케이. 좋은 꿈이야. 좋은 생각이야. 오케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연예인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그래서 그 꿈을 소중히 생각해야지 되고,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되겠다고 헛짓을 하거나 말거나, 대통령 되겠다고 헛짓을 하거나 말거나, 오케이. 지가 밖에 나가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던 관계없이, 내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나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내면 되고, 그래, 밖에 나가서 오늘 하루 행복했나? 물어봤더니, 아, 즐겁게 행복하게 다니다 왔다.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가 정해놓은 틀, 정답, 이거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더 이상 그 강요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이 나의 욕심에 의거한 여러 가지 기대들, 이런 거 강요하시면 안 되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한테 전적인 자유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사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가 50분이나 더 지났네요. 많이 이렇게 너무 오바해서 강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메시지 온 것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지 남겨놓으신 분들. 저희 아들도 작년 양평에서 백 교수님의 대면 수강 끝난 후 심지회 등 각종 강의와 모임에 자주 참여하면서 병식도 점차 생겨가면서 심지회 동료 지원과 1대1 상담도 몇 차례 받았으며 책도 얻어와서 아들 혼자서 쭉다 읽어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쓴 책이 아들에게 확연히 마음에 잘 와닿는지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이책 적극 추천합니다. 했고요. 노원 을지대 이규영 선생님 환자 중에도 의사, 공무원, 회사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님께서 교수님 회복 수기 책 이름 알려주세요. 이런 글들을 남겨주셨네요. 나중에 필요한 뭐 어떤 책 이름이라든지 알려달라 이런 거는 그 우리 단톡방에 서로 글들 남기셔서 거기에서 정보들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아까 노원 을지대 이규영 선생님 환자 중에도 의사, 공무원, 회사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담하고 했던 분들, 현재 상담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공무원도 수두룩하게 있고 회사원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조현병인데 의사인 사람, 공무원인 사람, 회사원인 사람,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관계없이 다 수두룩하게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수 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뭔지 그걸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본인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50분이나 더 초과해서 강의를 했네요.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듣고 계신 분이 27분이 듣고 계시네요. 어이고,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질의응답 못 받고 이대로 마칩니다. 내일 일요일 1시 반, 그리고 해서 3시 반까지,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아닌 분들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때 들어오셔서 그때 질문해 주셔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